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왜 빨리 읽어? 빨리 읽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씩 지문으로 돌아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 네 머리에 스위치를 켜.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단 눌러가면서 읽어. 그렇게 날림으로 읽지 마. 시계 보지 마.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읽어. 눈이 먼저 가지 마. 눈과 머리가 함께 가야 돼. 반응해. 지문에 제발 좀 반응하라고. 지문을 읽는 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야. 최대한 집중해. 납득이 되니? 납득이 돼? 재밌지? 재밌잖아. 지문을 읽을지도 모르면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국어 공부를 한다고. 아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괜찮아, 괜찮다고. 이제부터 나랑 읽어보자. 독해가 뭔지 보여줄게. 수능 국어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게 진짜 국어구나. 그래, 그게 국어야. 아 참, 배부를 해야 되나?